자, 오늘은 게임 배경 모델링 6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박스, 플라스틱 상자까지 우리 다 만들었었어. 오늘까지 아마 제출이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잘 제출하게 되면 벌써 우리 세 개를 만들게 되는 거고. 기본적인 소품들을 세개 만든 게 되는 거고, 이제 오늘부터는 중간 평가를 위한 결과물들을 먼저 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하는 부분들을 정하고,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지금 보여지는, 잘 보이죠? 화면? 화면 잘 보이죠? 지금 보여지는 ATM기, 미래 ATM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 ATM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ATM기를 이 형태를 어느 정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뭐좀 변형을 많이 시켜도 돼. 변형을 시켜서 기본적인 틀또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이디어들을 추가시켜가지고 표현해주는 방법. 그래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뭐 경광등을 좀 줘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위험 신호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니까 여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요즘 나오는 블록체인을 통해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나는 할 것이라든가. 뭐 나중에 이제 요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만드는 부분보다는 요번에는 만들 때 새롭게 여러분들이 리디자인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는지 뭐 LED 장비 LED 같은 것들이 여기 쫙 들어가서 밤에도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수 있다거나 여기 옆에 광고판 같은 것도 하나 붙여가지고 이것이 ATM기라는 거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사용하는 부분 사용할 때는 여기에 뭐 색상이 블루 계열 색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표현되거나 아니면은 딱 사용할 때는 여기에 칸막이가 이렇게 딱 쳐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어떤 장치가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만의 그런 디자인으로 새롭게 변화를 좀 시켜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에 얼굴 인식기 같은 것들을 여기 장치들을 달아가지고 뭐 굳이 다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얼굴 인식을 통해가지고 바로 돈을 충전할 수 있다거나 돈을 뭐 빼낼 수 있다거나 인출할 수 있다거나 또 출금할 수 있다거나 입금할 수 있다거나 출금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표현해주면은 딱 효과적일 것 그래서 오늘 요렇게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던 디자인들 있잖아. 전화기면 전화기. 여기 전화기. 세개 중에 하나로 정하자고. 하나는 현금 입출금기를 가지고. 하나는 전화기. 하나는 커피 글라이더. 그걸 가지고 총세 개를 가지고 미래적인 느낌으로 바꿔보는 거야. 여기 LED도 쭉 집어넣어보고 이 부분에 보튼 부분에 요 앞쪽 부분은 LED 화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뭐 지문 감지 장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고풍스럽게 생겼지만 여기에 최첨단의 이 결과물들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리디자인해서 표현해 볼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중에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되겠네.
ATM 기계를 가정으로, 그렇지. ATM 기계를 가정으로 해서 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폰을 아주 새롭게 리디자인 해가지고 미래적인 느낌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미래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고풍스럽지만 요거를 고풍스러운 느낌에 추가적으로 미래란 부분들을 추가시켜보면 되겠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 전면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되겠고, 아니면 이 위쪽 부분을 없애고 이 앞쪽에 전면을 다 디스플레이로 바꾼 거예요.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살려주면 또 재밌겠지. 디스플레이 하나의 느낌으로. 그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요거를 리디자인해가지고 표현하든지. 그 다음에는 커피 글라이더. 커피 글라이더. 이것도 굉장히 고풍스럽지만 이 부분에 이 전면 부분들을 이건 뭐 디스플레이화 시키고 또 여기에 커피 글라이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여기다가 알려주고 뭐 오늘의 날씨를 알려준다거나 또 갈고 있는 어떤 그런 갈고 있을 때 최적화된 부분들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세개 중에 하나 선정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장 미래적인 느낌과 고풍적인 느낌들이 같이 살아있게끔 제대로 디자인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면 되겠지. 세개 중에 하나를 다 선택해서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오늘 구상들 하고 뭐 검색들을 하고 해서 오늘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요번 오늘부터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해보자. 이해됐죠? 이해 안된 사람? 새롭게 리디자인 해가지고 자기만의 소품을 만들어 보자가 요번 중간 평가. 그걸 가지고 이번 중간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지.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떤 기능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 자, 뭐 특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보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한번 디자인을 한번 나는 ATM기가 마음에 드니까 ATM 새로운 걸 만드는 게난 마음에 드니까 ATM 가지고 DM기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돼. 포토샵을 열어주고. 참고 자료들을 오케이 이것도 원래 디자인 요걸 보고서 만든 거죠 디자인 요게 원화죠 요게 원화 요 원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의 크기 나오지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디자인을 해주면 되지
깔끔하죠. 기본 크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려면 레이어를 하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레이어 하나 올려주고 요거 하나 복사해주고 묶어주고 요거는 오퍼시티 값을 낮춰주는 거죠. 바닥 부분에 하나 더 추가시켜주고 여기다가 흰색으로 깔아주고 흰색으로 깔아주고 요번에 오퍼시티 값을 낮춰주면서 명확하게 낮춰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요런 느낌이면은 처음에는 디자인을 좀더 딱딱하게 표현해 줄 것인가, 좀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라운드 처리를 표현해 가지고 표현해 줄 것인가, 형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틀 부분들을 난 바꾸지 않고 요 안쪽 부분에 있는 디자인 부분들을 난 바꿔보고 싶다 하면은 그 부분들의 느낌들을 잘 보면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이제 미래의 뭐 ATM기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지. 미래 기존에 있는 ATM기들이 이렇게 있죠. 아주 독특한 모양 부분들을 이런 데서 참고를 좀 해볼 수가 있겠지. 기존에 있는 ATM기에서 아니면 ATM기와 유사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좀 참고해서 표현해줘도 돼. 지문 인식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지문 인식기, 얼굴 인식기 필요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쭉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오, 이런 것도 괜찮다. 좀 길쭉한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거 괜찮지?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쭉 모으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이런 느낌도 괜찮다. 정리하면서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을 쭉.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약간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오, 이런 게 괜찮네. 탁 갖다 대면 홀로그램처럼 위에 탁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오, 그치도. 이제 홀로그램 터치다. 오, 멋지네. 홀로그램 터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 찾다 보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나올 수가 있지. 그다음에 뭐 여기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가지고 비트코인 충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의 흐름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먼저 자료들을 쭉 찾아보고 또 여기 말고 또뭐 아트 스테이션에 혹시 ATM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아트 스테이션에 보면은
웨이팅이 쫙 있네 또. 마트 스테이션. 기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참고하고. ATM. 좀 색다르게 생긴 거하고 추가를 한번 시켜 보면 독특하게 생겼네. 그래서 너무 많이 변형시키지 않아도 돼.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한두 개 가지만 더 추가시켜 가지고 표현해 보라고. 완전히 싹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추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 부분들을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 바닥 부분 아까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그래서 바닥 부분에 어떤 이딱 올라서게 되면은 바닥 부분에 이렇게 경계선의 어떤 그런 그 라인 부분들이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아니면은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 뭐 경광등을 더 여기 이 부분에서 추가시켜주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이미지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그런 걸로 이런 부분들 바꿔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 요 변화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추가시키고 있는 싶은 부분들 추가해서 그대로 뭐 뒤쪽 부분도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서 꼭 이렇게 표현해줄 필요는 없겠지. 라는 거 요거는 쉬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기본적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추가해 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미래 ATM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을지를 예측을 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겹쳐지고 하면은 또 새로운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해. 착 다르죠.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려주고 줄여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변형을 이런 식으로 시켜주게 되면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 요런 형태는 또 색다르잖아, 그치? 보통 이제 앞쪽에서 정면에서 표현해 주는 게 처음에는 좀 편안하거든요, 작업할 때. 한쪽 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또원 같은 경우에도 길쭉한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부분들도 그려보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좀 큼직하게 만들어보죠. 요거를 칠해주는 거는 에디트 스트로크 또 약간 이상하면은 지워버리면 되지.
반대쪽은 합쳐주면 되고. 두께를 주고 뭐 밑에 부분들을 좀 응용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여기 이제 인식, 뭐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뭐 카드 인식을 한다거나, 핸드폰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색상은? 색상은? 아이디트 스트로크 사운드 이런 데는 LED가 탁 켜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정해주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부분들은 여기서 조금 좀 추가를 좀 시켜줘야 되겠지. 디스플레이가 좀안 이쁘다.
전체를 다다쫙쫙 겹쳐 전체를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정면에서 작업해 주는 게좀 편할 거예요. 입체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은데 디자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처음 작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정면에서 전체의 형태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예상하면서 측면 부분들을 예상하면서 작업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작업하는 게좀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옆쪽 부분이 너무 넓게 생겼다 싶으면 우선 잘라주면 되겠지. 디자인 부분들은. 독특하게 잘라버리든지. 바닥부분도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는 지문 인식기 여기는 ATM 디스플레이 여기 디스플레이 딱 검색해가지고 해보면 되겠지 이쪽 부분만 위쪽 부분 이쪽 부분만 좀 아까 무슨 탐지기 같은 거 CCTV 미래 CCTV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 부분들은 아까 그런 CCTV가 있었던 그런 디자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그런 디테일 부분들을 살려주면 돼. 그런 걸 일일이 다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 부분들을 살려주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합성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지. 요런 부분들은 앞쪽에서 불빛 같은 것들을 좀 비춰주게 해줄 수도 있겠고, 또 요런 부분에는 경관등 같은 것들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고, 앞쪽에는 사용하는 부분에 어떤 LED 부분들을 쭉 돌아가게 접근하지 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요건 뭐야? 요건. 요거, 샥, 요거는 뭐가 될까? 지문 인식 이나 본인 확인 확인 요건 디스플레이. 이건 센서. 이건 LED. 이건 LED.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기는 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는 광고판, 그리고 뭐 기계 명칭, 뭐세 번째 기계다, 뭐몇 번째 기계다 이런 것들 명칭을 사용해서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하는 거지. 옆에서 봤을 때는 앞쪽에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고, 옆에서 봤을 때는 반쪽 부분이 되면 되겠지. 반쪽. 뭔가 약간 앞쪽을 튀어나오고. 디스플레이.
앞쪽 부분에 좀 가림막이 좀 있을 수 있게. 그다음에 요 앞쪽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이게 앞에까지 나와야 되겠구나. 먼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후에 여기다가 본인 확인 또 하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겠네. 내 것도 많이 바뀌었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어도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없어. 디자인 한번 해볼까? 본인의 느낌처럼 한번, 본인이 생각한 거 했던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들었을 때는 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디자인한 결과물들이 나중에 ATM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디스플레이, 좋은 디스플레이 쫙 있고, 먼저 가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표현해 주도 되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0분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고, 질문들 있으면 그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자,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